우르두루? 우르두루? 두루두루예요? 우르두루예요? 네, 두루두루입니다. 네? 두루두루. 네, 두루두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뭐 하는 데입니까? 두루두루? 그냥 팔아요. 산꼼장어. 뭘 팔아요? 산꼼장어. 네? 산꼼장어. 살은 꼼장어? 산꼼장어? 네. 아, 산에 있는 꼼장어는 아니고 산꼼장어. 응, 산꼼장어. 아, 네. 네. 아니, 어렵다. 애드리브가. 끝났다 이제. 아유. 아, 설렁했어? 아, 그렇게 설렁했어? 아, 심각하다. 아, 네. 아, 네. 아니, 어디 심폐소생 좀 해드려요? 야, 아니 내가 이렇게 내가 이게 야, 그 재미가 없었나? 아, 예. 자, 본인 소개, 본인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이번에 가게를 성화동으로 옮기게 된 그 두루두루라는 그 장어 전문점을 하고 있는 오. 이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자, 1kg에 얼마입니까? 1kg에서 35,000원에서 5만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아, 저기 제 주인장 마음입니다. 왜요? 35,000원짜리는 뭐고 5만원짜리는 뭐예요? 3만 얼마고 네. 아, 저는 민물장어가 아니라 바다장어하고 네. 산꼼장어하고 산낙지하고 이제 그런 산 생물만 하는데 네. 소주 많이 드시라고.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술값 안주값을 좀 덜 받고. 예. 여기 많이 마시는 팀 있는데 여기 바로 있어요. 여기 많이 마시는 드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뭐 여팀들은 장어 초밥부터 구이 뭐 초밥부터 해서 아 뭐. 세트로 있구나. 제가 구수하게 저기 여자분들 또 저기 여성 우대. 어, 여성 우대. 네, 여성. 아, 특히 미인 우대. 아, 미인 우대. 네, 미인들. 아, 여기 미인들이요. 아, 또 저기. 네, 미인. 저기. 네, 싸게 해준다잖아요.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3만 5천 원 받는지, 5만 원 받는지, 자기 마음이래. 저는. 왔다 갔다 한대. 아. 글래머 우대. 아, 글래머 우대. 아, 네.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부었다고 해서. 아. 거기서 글래머 얘기하면 어떡해. 저는 저 이상형이. 예. 네. 굉장히 글래머스. 아, 여기 임자 있는데 그 얘기하면 어떡해. 끝났어. 행복하세요. 네, 끝났어. 자, 이태훈 씨인데 현재 성화동으로 옮겼어요. 성화동. 네. 성화동 어디에 있어요? 성화동 KBS. 네, KBS가 그... 기본이잖아요. 성화동이. 네. 네. 옆라인길에. 네, 옆라인길에. 아, 거기 쫙 거기. 예, 할리스 커피 맞은편입니다. 무슨 커피요? 할리스 커피. 맞은. 할리스 커피? 네. 아, 지나가 봤습니까? 예. 아, 바로 거기 옵니까? 어, 집이 네. 성화동이잖아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잘 됐네요. 한번 오세요. 동네 주민 만나셨네. 예, 네,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네, 아. 자, 그러잖아. 노래 잘 불러야 되는데. 그러게요. 오늘 복장이 아유. 왜 이런 복장이에요? 아, 오늘 야구 연습. 예, 네, 무슨 야구? 야구단 하는. 예, 네, 그 직장인 야구. 윈야구단 화이팅. 사회인 야구라고 해요? 윈야구단 어. 야구단 이름이 어떻게 돼요? WIN. 윈. 어, 윈 WIN. 어, 무슨 승리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어. 윈야구단 몇 승 몇 패예요, 현재 전적이? 저희가 그냥 해요. 뭐를 해요? 야구 해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집요하게 물고 들어야죠? 아까 아니, 나 복수해야 되잖아. 함께 나. 해요. 나 아까 물고 야구 해요. 행복해요. 네. 아, 정인호 씨가 불렀어요 그 노래를. 헤어라는 네. 노래가 있어요. 헤어. 예. 네. 우리 함께 또 썰렁했어요? 메모리 없어. 네. 메모리 빨리 노래 빨리 해야 돼? 아니요. 아, 노래 빨리 합시다. 호흡기 좀 짜주면. 아야야야. 자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그래서? 네. 아뭐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 부르기로 했는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아니 노래 못하면 뭐 술로 때우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장어로 때도 돼요 우리는. 네. 티켓 받아요, 티켓. 네. 티켓 한 장씩 다 돌리면 돼. 아, 그거 좋다. 어우, 저쪽에서 장어 얘기하니까 막 웃음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아. 자, 임재범의 너를 위해.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네. 뭐 이상한 소리야. 어디서, 뭔 소리가 나와, 이게? 어디서 음악이 나오는 거야, 이거? 예? 네? 예? 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예? 네? 아, 이거 뭐가 나오는 거지, 지금? 네. 아, 이게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응? 자, 임재범의 너를 왜. 아, 선글라스를 떴더니 안 보이네. 밥스탠스를 벗어요. 자, 우리 박수 쳤나요?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잊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자중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너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감사합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아, 네. 아, 근데 왜 그랬어요? 네, 목소리가 네, 많이 잠겼어요. 네. 자, 우리 올라왔습니다. 점수가 올라왔습니다. 80점. 어, 그래도 많이 좋네. 기교를 너무 부려요. 아, 기교를 너무 부렸어요 오늘. 아, 장어의 힘이 솟아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술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와. 네. 노래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네.